알루. 파티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와서 스케줄이 조금 다운됐어요. 또 이렇게 많은 픽스분들이 또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셔가지고 또 감사하네요. 너무. Happy birthday도 있고 약간 작년에도 엄청 이렇게 맛있고 이쁘고 그런 것들 많았는데 올해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것도 많고 왜냐면 보시면 또 이렇게 복싱하는 홍콩이네. 뭐 하나하나 설명은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 뭐 슈가 케이크도 있고 이건 슈가 케이크 아닌데 신기한 게 엄청 많아요. 여기 마블도 있고 이거 먹는 건가? 아, 슈가인 것 같아요. 오, 이번 스파이더맨 시즌이네요. 아이고, 먹는 건가? 아, 본드군요. 네, 그리고 되게 많아요. 먹는 케이크도 많고, 그리고 저거, 얼굴 깨는 저거 케이크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거, 시들지 않은 장미? 그래서 여기도 하나 있고, 그리고 고기 케이크도 있고, 뭐 선인장 이런 것도 있고 많은 풍선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케이크도 있고 여기 데이지 조그만한 거는 샌드위치래요. 또 이 샌드위치가 나오는 것도 처음 보네. 여기 샌드위치 또 이렇게 또 많은 사랑을 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걸 또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또 제가 또 긴장을 했네요. 진짜 엄청 많다. 이건 또 이제 본가에 저희 박물관 또 이쁘게 세팅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왔군요. 네. 처음 했는데 애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걸 대북 보시면 안 되는구나. 활동기를 되돌아보는 리마인드 시간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오래 기다릴 수 있으니까 현석이는 어디 있죠? 아 그래요? 그럼 뭐 이거 리마인드를 하고 있죠 뭐. 딱 하고 멤버들을 초대해보겠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이렇게 또 이쁘게 준비해주셔가지고 이건 그때 용이 생일날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약간 뭐였지 제목이? 활동기를 되돌아보는 리마인드 시간. 용이 때는 스티커가 울지 않았는데 저 때는 이제 스티커가 울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제가 이거 후면 카메라 안 하고 정면으로 해가지고 조금 반대로 보일 거예요, 글씨가.
그거는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네, 한번 빠르게 저의 프로필들을 한번 봐봅시다, 과거. 일단 2019년 7월 23일에 데뷔를 했지만 요 티저는 아마 7월 초좀 떴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무비스타 요때는 그 뭐야 회색머리였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었는데 회색머리하고 아 무비스타 노래 아주 좋았죠. 이때 아마 뭐 조금 모든 게 어색했던 시기였죠. 데뷔 때이기 때문에 어색했었고 두 번째는 마인월드 일본 첫 앨범을 냈을 때예요. 요때도 회색 머리인데 조금 톤 다운한 회색 머리였었어요. 왜냐면 자주 머리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에 했던 밤털 머리 승훈이 자주 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순수시대 때도 양배추 머리. 요때는 양배추 머리를 하고 민트 머리 하고 깜짝 브이앱에서 우리 픽스들 이름 발표하는 날 공개했었죠. 그래서 순수시대 했었고. 리바이벌 때는 흑발을 했어요. 왜냐면 민트머리 때,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지만, 민트머리 때 머리도 너무 많이 염색했었고, 이제 뭐 활동이 잠도 못 자고 해가지고, 머리가 많이 빠졌었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네, 병원도 다니고 했었죠. 그래서 민트머리를 조금 무서워해요. 네,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약 먹고. 그래서 흑발로 변신한 겁니다, 리바이벌. 흑발 변신해서 근데 이때 자켓 촬영 때좀 아쉬웠던 게 앞머리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사진이 좀 아쉬웠었어요. 저는 그때 애매했었어요.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흑발로 리바이벌 정말 좋은 노래죠. 아 무대를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얼른 일본 가서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하고 정글은 사진 좀 이게 아쉬웠었어요. 이게 티저 사진이 이쁜 게 많았었는데 이 개인 사진 공개될 때 사진이 조금 이제 아쉬웠었어요. 약간 이제 많은 픽스분들이 약간 이제 좀 아쉬웠었죠. 하지만 뭐 이뻤습니다. 뭐 활동도 재밌게 했고 이뻤기 때문에 화장이나 컨셉이 정글하고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때도 흑발이었고요. 시네마 때는 다시 저 뭐야 그레이 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사진 조금 아쉽긴 해요. 뭐제 얼굴 열심히 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때도 좀 이쁜 사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필 사진이 좀 이걸 썼나 아쉽긴 했죠. 하지만 또 이렇게 이쁜 네, 저의 시네마 모습. 시네마 때, 뭐 물론 많은 활동 때 저를 좋아해 주시게 된 픽스분들도 많지만, 시네마 때 저를 좀 많이 좋아해 주신 픽스분들이 많이 생겼었어가지고 되게 뭔가 뜻깊은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하고, 바로 이어서 똑같은 그레이색 머리로 올포유를 했죠. 아, 이때 사진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때 어우 괜찮은 것 같아요. 치명적인 머리 길이도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올포유도 무대를 아직 한 번도 못 보여드렸어요. 얼른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얼른 애들을 불러야겠네요. 네, 그 다음은 테스트 때. 아 이때 머리 아주 이뻤었어요. 이때 컨셉도 아주 이뻤었고 사진 예쁘고 점점 사진도 발전해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저도 발전해가고 사진도 발전해가고 하고 아 그리고 여기 때. 이 사진 안 보면 되죠. 왜냐면 좀 포토샵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이게 좀 많이 깎이긴 했는데 하지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얄쌍한 하선은 머리색도 일단 잘 어울리고 마린복에 일단 머리색 너무 잘 어울려요. 일단 아주 입꼬리 아주 좋고요. 렌즈도 아주 이쁘게 착용했던 것 같고 하지만 이 머리를 하고 머리가 다 끊겼죠. 그래서 밤톨 승훈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네, 멤버들 와야 되니까 빠르게 이렇게 메모리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거 있으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주세요, 멤버분들. 말이 많았죠, 제가? 네. 자, 다 들어오세요.
아니 사실 저 팔뚝 보고 왔어요. 네. 오, 이 케이크 되게 이쁘다. 그죠? 되게 신경 와요. 오늘 이제 다 같이 꼬먹을 고기 케이크도 있고요. 이건 슈가야 먹는 거야? 이거요? 이거 슈가. 이건 근데 그거예요. 슈가야. 멋있다. 이거. 이거 삼각근이 좋은데요? 여기가 신경 쓰는 부위죠? 여기 신경 쓰는 여기. 여기가 무슨 근이죠? 공배. 아, 공배. 오. 좋네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역삼각근이구나. 여기에 샌드위치 케이크가 숨어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샌드위치예요, 케이크가. 탁발도 이거 아니야? 아닌데요? 아, 그것도 뭐. 저 깨는 나온 거 아니야? 어, 저 머리 깨는 거. 아, 이거다, 이거. 그거 마카롱이잖아. 이거 저거, 저거. 아니, 아니. 샌드위치요? 가운데 거, 가운데 거. 어떤 거? 저 제일 조그만 거. 샌드위치. 오! 정답. 맞아? 네, 진짜로? 저기, 아, 겉엔 치즈인데 베이지. 안에가 샌드위치래. 대박이네. 신기하다. 잘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아, 우리 같이 할 게 있어요. 뭐야? 아, 맞아, 맞아. 뭐, 그 준비해 주신 게 있거든요. 저도 열심히 썼죠. 그쵸? 에이, 그 제가 쓴 건데? 아, 그럼 그 뒤에 적어주면 돼. 어. 저. 아, 이게 뭐냐면, 제가 문자를 만들고 순위를 매겼어요. 먼저 이제 멤버들이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아. 쉽죠? 네. 맞춘 사람한테는 뭐 상품이 갈 수 있어, 뭐 현금이 갈 수도 있고. 아, 진짜요? 네. 상품 딱 정해주세요. 딱 정해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상품을 정해. 뭐 정해서 정해줘야 열심히 한다고요? 그냥 하는 말이죠. 그렇죠?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러면 1등 3개 맞추면 네. 제가 5만 원 입금해 드립니다. 진짜요? 진짜로 1등 3개 맞추면 1등 3개 맞추면 픽스들 앞에서 1등 아 1번부터 어렵다 1등 3개는 너무 오가지 3개 5만원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건데 아니 근데 지금 1번부터 어렵네 사실 내가 뭐였더라? 잠깐만요 어디가 1등인가 어디가 1등인가 에? 여기가 1등이야 여기가 1등 여기가 1등 아 그럼 그렇게 하자 1등 3개 너무 어렵고 여기 아홉 문제잖아요 네. 세 문제 맞추는 사람한테 5만원씩 세 문제요? 오케이 오케이 할 만한 5만원씩 이거 할 만한 냈다 맞추면 20만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네 자 그럼 순위가 중요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순위 중요 없고 그냥 맞추는 거예요 저 그럼 이거부터 맞춰봐야 돼요? 2번부터? 네 아 2번부터 차례대로 하는 건가요? 네 아 2번은 좀 근데 봐봐요 순서가 중요해요 2번은 만약에 한 명이 하나 맞추면 그 사람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가위바위보 시킨 사람부터 문제 하고 싶은 거 하나 시켜 순위를 맞춰 아 그냥 1번부터 쭉 가자 아 그래 큐 이 뭐라죠? 퀘스천 1 아 퀘스천 1 자 요즘 내가 푹 빠진 노래는? DX CX 곡 세 곡 아니라고? 아니야? 요 이건 와 아니 진짜 아니야? 갑자기 내가 궁금해서 그래 아 진짜 아니야? CX 곡은 제외했어요 제가 아, 그거 하면 너무 이제 쉬우니까 아 그래? 깜짝 놀랐네 아, 나 오늘 파수형인데 하나? 나 안 했는데? 난 1등밖에 힌트, 안 했는데 힌트를 줘 근데 힌트를 주시면 안 돼요? 힌트는 파수형이에요? 아니야 하나는 J-POP이고요 J-POP? 아, 어! 형이 최근에 그 차에서 들은 노래지? 어, 이 노래 진짜 좋다고 나나나나 최근에 너 신청곡 되냐고 메이저한테 나랑 아! 봤을 때 내코 아, 아니에요 저 내코 나 그새 초반에 내코 들었잖아 듣긴 했는데 더 좋아하는 곡 있어 아, 어? 빅스 제목 몰라 내코 아니면 니코 네코 아니 니코 같은 니코 아니 마코 이렇게 하자 우리 또 기회를 하면 내가 좀 불안하니까 아. 한 퀘스천당 아 기회 없죠 기회 다섯 번씩 아 다섯 번 안 돼 아, 짧아 하지 지금부터 나중에 하지 않았어 시작 자 2번 3번 먼저 볼게 저 3번 그냥 바로 뜯겠습니다 카메라 왔어요 3번? 네 어 뭔데? 잠깐만 아 샤워할 때 늘었는데 샤워할 때 진짜 많이 늘었는데 샤워할 때 많이 늘었다고? 샤워할 때 듣는 일본은 생각 나 제목 몰라 제목이죠 나도 제목 몰라 노래 제목 그리고 2번은 아 너무 쉬운데 밴드분들 노래 아 저 홍시동배님의 아. 날로 가겠습니다 아 틀렸어요 틀렸어요 용이 한 번 썼어요 그냥 쓰도버리라 그러네요 나 용이 손 들고 하나 적고 있어요 밴드분들 그 믹스 그 데이식스 선배님들의 땡! 용이! 루시 선배님의 아 루시 밴드님의 히어로 땡! 두 개 하나 용이
루시 선배님, RBC 선배님의 대화. 댓글 보면 안 돼요? 대화. 아, 저 땡! 저 지금 찾아보려고 했어요. 댓글 안 보네. 아, 나 풀 수 있어. 여기 두 개 남았어. 됐고! 끝났네. 그, 아, 어려운데. 밴드분들 음악부터 안 맞춰도 돼요? 아, 어, 딴 것도 맞춰요. 1번, 요거는 J-POP이고, 이건 밴드분들 노래고. J-POP? 3번은. J-POP? 야, 3번은 쉬워요. 빅스. 네. 제목 몰라도 돼? 네? 제목 몰라도 돼? 노래는 제목 알아야지. 제목 알아야죠. 아, 그래? 미나미! 미나미! 네? 미나미. 그 누구? 아, 그냥 여기 어떤 가수분 미나미 가수분이 있길래. 아, 아니야. 너! 보고가 신호도 오마다노. 오! 정답! 그 노래야? 어? 아, 근데 그쵸. 가수분. 야, 아니, 찾아봐. 아, 잠깐만. 이게 현사만. 아, 현사! 요코소비!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러면 안 되지, 역시. 빨리 다섯 개야, 다섯 개. 아, 부족하면 안 돼, 야, 이거. 후정형이 신호 봐주세요. 아, 저는 몰라요. 아, 이건 모르고. 안 돼, 가수.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정답을 아 그럼 초성이 좀 좋아. 그래. 야 몇 개지? 나 찾아봐야 되나? 뭐야 이거? 아니 아니야. 그러면 제목만 하자. 그래 제목만 하자. 다 제목만 하게 해줄게. 그건 한 문제. 네. 그건 한 문제. 아마자라시. 아 맞다. 처음 노래. 도쿠가 시노. 시노또. 오마다노.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거. 자 병군 1점. 처음에 생각할 때 그러잖아. 아마자라시. 모르는구나. 알아. 그 뮤비인가 그 영화인가. 어, 공구 형 하나. 어렵다. 세 다섯 문제 맞히면 5만 원이었나? 그 아, 네, 세 문제. 아. 그 뭐냐 아까 초성. 제목? 루시 밴드 분들 거? 아 루시네 이거. 해서 루시 분들의. 날로 가겠잖아. 나 안 죽어. 근데 이걸 맞추기가 어려워.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어준 노래지. 몇 글자인지 알지? 열 글자. 어? 제목이? 어떻게까지 널 사랑하겠어 이걸 하겠어. 열두 글자. 오 제목? 그래서 어.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댓글 맞죠? 아니요? 아니 방금 살렸어요. 맞아. 지금 뒤에 까야죠. 알죠? 알죠? 이거 보고 있었어요. 사고 안 해줘. 이건 실격입니다. 네. 아! 야, 이것도 어렵다. 이것도 어렵긴 했어. 말하고 어떻게 해요? 이게 쉬워요? 아 진짜. 어, 이거는 현석이랑 진영이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힌트는 가요고요. 솔로 가수 선배님. 백현 선배님의 그 현석 백현 선배님의 그 러브신? 현석 백현 선배님의 러브신? 아니에요. 용이 백현 선배님의 반미. 아. 그래서 백현 선배님의 크라이플로우. 아니, 세운 썼어요? 키위. 백현 선배님. 키위. 키위 줄. 자, 세 개 하나 썼어요.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아, 그럼 이거에 총 다섯. 초성 주세요. 아, 너무 쉬워. 아, 몇 글자인지 말해주시나요? 아, 너무 쉬운데? 아, 그래? 아, 해서 백현 선배님의 캔디. 땡. 최근 노래요? 아, 맞지? 최근 노래요? 그쵸, 꽤 최근이죠. 꽤 최근이라고요? 최근이요. 지영이 기회 다섯 번 남았잖아. 감히 나 한 번 맞췄는데. 나 한 번 맞췄는데. 아 그럼 아예 못했어. 그럼 빵번이야? 그치. 여기서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아 여기서 해야 돼? 그치. 아 형 몰라. 기회 다섯 번이야. 다섯 번. 아이시라는? 아 아니에요. 자 네 번 남았고 한 번 남았어요. 용이 한 번 남았지. 네. 네. 뭐야? 힌트를 주자면 몇 글자예요? 이거 순발력이에요. 네 글자예요. 난 댓글 보고 있어도 되잖아 이제. 어. 네 글자. 네 글자라고요? 네. 어? 실격이에요? 아니 모건도. 어? 네 글자? 영어? 솔로곡이에요? 솔로곡이에요. 네 글자가 뭐지? 네 글자로 뭐가 있지? 아 대중적이에요? 어 선배 노래 다 뭐 대중적이긴 하지만 아 이거 네 글자? 두근거려. 아니에요. 뭐야? 몇 글자라고 하나? 네 글자요. 네 글자. 오, 맞네. 오. 맞아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진짜 마지막 힌트 줄게요. 네. 이거 하면 순발력이에요. 육아액. 어? 육아액. 육아액. 육아액이요? 우리 예능했던 거. 아. 어? 용이. 아, 아닐 것 같긴 한데. 마지막 기회. 용이는 퀘스트 누가 얘기라고요? 왜 누가 얘기라고요? 어?
백현 선배님의 리얼리티. 땡. 아! 용이 탈락. 오, 저 글만 했다. 하는 거 아니야? 탈락. 물론. 아, 탈락했네. 내 원 남았어. 탈락. 600만 불. 600만. 600만 불. 재밌네. 이렇게 상품 걸고 하니까 재밌네. 마지막 힌트 드시죠. 초상인데. 아끼점 아니면 중간 중간. 야, 유가액을 잘 생각해. 유가액. 유가액 완전 그 왜 그 힌트야? 어. 유가액. 유가액? 60 가지고 이런 건가? 유가액. 아니 아니 우리 리얼리티를 생각해 보면 돼. 아, 그렇죠. 이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총 다섯 편 아니었나? 그쵸, 다섯 편. 여섯 편, 여섯 편이야. 아, 여섯 편이었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거 아니야? 맞아? 야, 힌트예요. 니은으로 시작해. 니은이야? 니은? 와, 모르겠어. 현석! 아, 마지막 게임이나? 쫓아간다는 그거잖아, 너에게로. 땡! 현석 탈락! 뭐야 형? 자, 기회는 진영군. 네 번? 아니, 네 번 남았어, 네 번 남았어. 네 글자? 네 글자 니은으로 시작한다고? 아, 모르는 노래 같은데? 그럼 포기인가요? 아, 잠깐만요. 네 번. 형, 형, 네 번 못 맞지 이거. 어려워? 어. 이게 보면 쉬운데 이거 무슨 상태에서는 저 무조건 어려워. 힌트를 주세요. 힌트 그냥 앞에 살짝 불러줄게요. 내가 아는 노래야?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최근에 알아가지고. 아, 옛날에 알긴 아는데 자주 최근에 들어가지고. 나라라. 나라라. 그거 지금 하지. 아! 제한 시간 1분! 잠깐만! 그거 아니야? 아, 그 뭐 노래 뭐지? 제목이? 김희철 선배님이랑 그런 거? 아니 그 뭐야? 아, 남이잖아. 그럼 민경 선배님. 민경 선배님. 아, 그 뭐야? 30초! 아! 뭐야? 힌트 더 줘. 네 글자에 니은 일자. 노래를 불러줘. 내가 안 되면 모르는 노래 같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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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말 안 들어 물어 탈락! 뭐야? 놀이공원! 놀이공원! 와! 나 이건 안 들었어. 아, 내가 롯데월드까지 생각했는데. 아 진짜? 야 그럼 딱 해보지. 아 이거 다섯 번 맞췄어요. 지금 누가 맞췄지? 이거? 그건요. 아니 그거 내가 맞췄는데 나 그 실패. 아 지금 됐지. 아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다섯 번 기회로 다 맞출 수 있는 걸로 하죠. 그래야 세 번째 맞추니까. 자 그러면 끝났고요. 두 번째 퀘스천 2. 자 이거는 순발력이 먼저 한 사람이에요. 진영! 괜찮아! 여기 지금 못하나? 아 잠깐 나 다 보고 올게. 진영 현석 순서 해야 될까? 오케이! 그냥 응해할게요. 가자. 오케이! 가자. 오케이! 어 진영이 하나 끝! 탈락! 핸섭! 핸섭! 필릭스! 네 개 남았어. 핸섭! 네 개 남았어. 핸섭! 핸섭! 가슴! 필릭스! 어 현석이 가슴 왔어. 저 핸섭 핸섭 핸섭! 필릭스! 하나 필릭스 하고. 아 순발력이 여기부터 여기. 어 응이 유산소! 오! 헬스! 그니까 헬스죠? 그쵸 헬스 부위 뭐 2두 3사 아니 뭐 아 저는 그러면은 그.. 어.. 3. 그.. 그.. 지금 하나 지금 시간 벌어야 돼요 헬스 자연시간 좋아 자연시간 좋아 헬스 자연시간 좋아 헬스 헬스 하체 용이 하체 땡 용이 어 용이 용이 어.. 헬스 등 오 정답 야 나 이거 두 개 맞춰주는 거야? 아 안 되잖아 아니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야 세 개를 맞추니까 어떻게 알았어? 이건 순발력이긴 하죠. 왜냐면 저 따가운 것 때문에 러닝 먼저 하고 아, 요즘 가슴 운동을 좋아해서 가슴하고 등은 용이한테 자주 배워서 등을 합니다. 용이랑 병곤이 형은 저랑 그 근력 운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 용이는 한 문제 맞추면 5만원이 그 바로 입금이고요. 지영 씨는 세 문제 다 맞춰야 되고 현석 씨는 저 두 문제 맞춰야 돼요. 두 문제 맞춰야 돼요. 병곤이 형 두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하기 위해 기회를 세 번씩으로 가겠습니다. 네. 진영 빅스! 축구하는 게 있었나? 좀 있을 것 같은데. 야, 얘들아, 어차피 못 맞출 거야. 나한테 기회 주면 안 돼. 오 있어. 있어. 픽스. 나 픽스.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있었던 거 같아. 오. 아 어차피 뺐어 제가. 치료. 요리사. 땡. 요리사 없어. 아 질문이 안 보였었어요. 그. 가수 말고 해보고 싶은 직업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용이 아, 진영이 기 한 번 남았고 용이 바리스타 한 번 남았어 왜? 세 번 남았지 아니야 이번 세 번으로 가기로 했어 용이 바리스타 아 잠깐만 어어 제가 부정해 아 나 끝났어 바리스타 아니 맞힐 수 있어 아, 맞힐 수 있어 나 이미 나 기억으로 가는 거야 나 하나 맞췄어 맞춰도 바리스타 그냥 기억 없이 이거 소멸력으로 했어! 나 기억 없이?
바리스타 땡. 그래서 그 베이커리 그 베이커리 그러니까 빵 만드는 사람 그 뭐라 하죠? 그러니까 베이커리 뭐 제빵사 정확한 답은? 제빵사 그 베이커리 땡. 뭐야 건물주 땡. 그래서 그래서 보컬 트레이너 땡. 아니야 그 기호 이제 끝났어. 빅스 아, 그냥 하면 돼. 댄서 땡.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 맞추면 되고 하나 맞추면 되고 두 개 맞추면 돼. 하나 맞추면 돼. 거짓말 하고 싶은지가 진영 용이 펜싱 선수 땡. 용이 경찰관 땡. 진영 표소 트랙 선수 땡. 그래서 그 아 빅스 스키 선수 땡. 빅스 복싱 선수 땡. 용이 소방관 혹시 땡. 그래서 아 그러니까 빵 만드는 거 뭐 아니에요 그거? 진영 헬스 트레이너 땡땡. 아 뭐 빵 만드는 거 있죠. 빵 만드는 제빵 제빵사 아니야? 제빵사 아니야? 몰라 축구선수 같은 거. 아야 망했다. 그래? 아이고 왜? 아 팔이니까 뭐. 아 어렵다. 힌트 주세요. 힌트 주세요. 운동에 관련된 직업이에요. 뭐예요? 힌트 줘도 되겠어요? 좀 아 힌트 말까? 아니 이거 어렵다. 힌트 너무 쉬우니까 좀 어려운 힌트예요. 얘는 그 지금까지 말한 정답이랑 비슷한 그 있었어. 제빵집 있었는데. 제빵집 있었어. 지금 빵이 뭐가 있는데. 그래서 아우 뭐래 얘 그거. 진영 파티셰프? 네. 진영 셰프. 카페에서 하자. 오 정답! 너 최근에 왔었지? 오! 여기 5만원 입금. 2점짜리로 하지 마라. 야 아름다워. 2점짜리로 하면 셋 다 두 문제 맞춰야 되지. 마지막 2점짜리 갑니다. 아, 마지막 이제 맞춘 사람 바로 입금 들어가고 힌트 입금해야 돼요. 힌트 입금 여기 일단 입금 합시다. 야 너무 아름다운 밤인데 여러분. 그쵸 저 이렇게 재밌게 하는 생일은 힌트? 네. 아 힌트가 힌트 들어요 다? 네 다섯 글자예요. 뭐? 다섯 글자요? 어렵다 다섯 글자. 다섯 글자라고요? 네. 비스 피아니스트. 아 네. 오 다섯 글자가 많이 없어요. 아 다섯 글자요? 몰라. 종이야 너 맞춰서 해본다고 돼. 아 진짜? 아 그래도 돼요? 아니요 해봐. 그건 멤버들 동의를 해. 이리가 제일 찍은데. 맞아. 그래 그럼 여기도 맞추면 됐다. 아. 그거 해서 포토그래퍼 땡. 대신 용인 이것까지 맞추면 8만원. 아야 5만원 진영 안 써. 영상 편집. 아 아니야 아니야 좀 더 한 2분 맞춰야 그 다음 더 힌트 줄게. 뭐야 이거 무에 관련돼요? 4분 하고 힌트 줄게. 운동 아니야? 태권도 선수 땡. 운동에 관련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살짝 관련됐어. 엄청 조금. 엄청 조금. 물리 치료사? 운동이랑 관련돼 있죠. 운동? 네 엄청 조금 운동. 그래서 헬스. 아 내가 생각했구나. 이거는 픽스분들도 맞죠? 이건 뭐 댓글 봐도 돼요. 오 그래요? 그럼 픽스분들도 맞죠. 댓글보다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누가 먼저 맞추냐. 아 근데 저를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맞추실 분들도 있긴 있어요. 피스분들 알려주세요. 다 모르는데? 그치 절대 몰라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형이 우리한테 말한 적이 없어. 아니 뭐 자타리스 말한 적이 없어. 파워레인저 땡. 말한 적 있어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땡. 오 그래서 헬스장 관장 그런 막 그 아, 저 힌트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아니 비현실적인 거예요. 비현실적인 거라고? 그래서 비현실적? 비현실적인 거라고? 다섯 글자라고요? 팬덤은 아니야? 왜 막을 힘으로? 그것도 막. 용이 준다. 네, 용이의 성답으로 여러분들의 2점짜리는 날아갔습니다. 네, 병문 형이 이제 해방감 된다는 용이 아이디어에 바로 적어주고 마블 히어로 걸어놨습니다. 아 용이 편안하네요. 네. 스파이더맨도 봐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비슷비슷했어요. 좀 쫄깃쫄깃했었어요. 아쉽다. 아, 미안해요 여러분.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품은 우리 용이가 받는 걸로 됐습니다. 재밌네요. 우리 생일 앞으로 이렇게 좀 이런 거 해봅시다. 재밌네. 병문 형님도 벌써 기대돼. 다음 병문 생일이니까 병문 형은 지금 뭐 다섯 배, 25만 원씩. 그럼 낙하도 붙이신 거 하고. 아무튼 좀 약속은 약속이니까 해드리는 걸로 하고. 진짜요? 네. 아니야 뭐 생일날 뭐 생일자가 돈을 써요. 용기다 오히려 써요.
오늘 아무튼 좀 이따 밤에 다 같이 고기 꺼 단백질 먹읍시다. 그래요. 네. 자 이제 축하 한마디 시켜봐요. 축하해. 끝인가요?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안 불러줬네. 아, 갑자기 축하합니다. 재밌는 걸로 가야지. 네, 네.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가 더 좋나요, 다들? 쉴 거 왔어. 네, 쉴 거 왔어. 그럼 봐봐요, 제가 두 가지 방안을 줄게요. 네. 그 케이크를 뭐 다섯 명 다 같이 뭐 소개해도 괜찮고, 네, 네. 아니면은 이거는 뽑기가 있어요. 네. 뽑기 하나씩 하고 가는 것도 괜찮고. 오, 뽑기 뭐야? 뽑기 뭐야? 뽑기가 뽑기가 선물인가요? 이거 뭔데? 아, 불, 아니 저도 선물 받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코인이 있어요. 우와, 우와. 한 번씩 하자. 아, 로또 나왔네. 그게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편지를 못 읽어봐가지고. 혹시 약간 당첨 그런 거 있나요? 모르겠네, 저도. 그래? 뭐 이런 거 약간 설거지 이런 거. 어? 코인 어떤 거? 손이 2억 거야. 아, 오, 그런 거였나? 그런 거 아니야. 알고 있다. 이 코인 하나 찍으면 되거든요. 오, 알겠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뽑고 하나 해서 카메라 보고 저의 생일 축하 한 번씩 해주고. 어, 좋아요. 카메라 봐주세요. 좋아요. 자, 하나씩. 뽑아볼게요. 병고 형부터 뽑고 앞에서 인사해주시면 돼요. 아. 저 뽑으면서 바지 찢으면 되는 거죠? 아, 그쵸. 한 번 더 찢어도 돼요. 오, 뭐야 이거? 보이네. 우와, 우와. 아, 이런 거구나. 행복 같이 하는데요? 행복 같이 하는 거. 오! 어, 근데 어차피 떼는 거예요? 아, 그러네. 양면 떼고 싶네요. 판 빼요, 판 빼요. 판 빼요? 네, 오늘의 행운은 이제 23번. 뽑을게요. 뭐, 나도 뭐가 써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오늘의 행운의 글 이런 거 써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되게 막 감동적인 소문이 야, 엄청 어렵겠다. 얘는 막 손편지 들어있으면 뭐야 이게? 어? 아, 승훈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구나. 그러면 그 말을 섞어서 저의 생일 축하를 하고. 오케이, 볼까요? 그럼 내가 픽스분의 픽스분들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해줄게. 잘 지내? 보고 싶어. 승훈아, 생일 축하하고 얼른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 같이 다시 만나자. 화이팅! 생일 축하하고 사랑한다. 네, 감사합니다. Next, 현석! 누가? 자, 현석 씨가 쓴 글처럼 읽고 해주면 돼요. 네. 저는 아자 아자 김승훈 할 수 있다. 덧붙여줘야겠어. 아자 아자 김승훈 할 수 있다. 그래 승훈이 형, 형은 항상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항상 응원하고 형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내 네, 응원할게. 생일 축하해. 어, 그래 그래. 형 쓸데 입금하고. 자, 넥스트 영. 네, 오늘의 상품 당첨자입니다. 아, 너무 영광스럽네요. 그 읽고 있으면 바로 이제 입금해 드릴게요. 에? 아, 안 해도 돼요. 아이, 게임은 게임이니까. 그럼 막 저한테 대신 해도 돼요? 네? 아이고, 야, 이거 진짜 이거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보자. 오, 내 건 길는데? 승훈이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다는 거 잊지 말기. 우리 훈이 형 이렇게 많은 이제 픽스분들도 축하해 주시고 네. 가족분들도 축하해 주시고 이제 저희도 축하해 주니까 네. 항상 주위를 둘러보면 형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생일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라스트 찐!
진짜 편지 쓴 것처럼 덧붙여야 돼요. 몸은 안 따가운데? 아, 그게 쓰고 있어요? 아 진짜? 어우 괜찮습니다. 거의 덧붙여야 돼요. 편지 쓴 것처럼. 몸은 안 따가워. 형 굳이 따가운 걸로 안 가? 이제 형 이제 생일을 시작으로 이제 곧 봄이죠. 아, 그렇죠. 이제 곧 봄인데 항상 봄에도 봄에도 따가운 주제가? 봄에도 몸이 안 따. 봄에는 안 따가워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봄 여름 네. 여름에도 몸이 안 따가웠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게 몸 안 따갑게 춥게 좀 입고 다니고 춥게? 약간 좀 이렇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입고 다니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아 살짝 한번 보여주고 가세요. 생일 너무 축하하고 아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라 하죠? 대학 입금 다 해드릴게요. 아, 이거 행복하세요. 아, 네. 이거 꼭 갖고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단백질 충전하자고요. 네. 많아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잘 와. 혼자네요. 네 이제 뭐 생일도 하고 이제 좀 감성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깐 혼자 있어도 될까요? 그래도 생일도 하고 하니까 좀 감성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드라마만 아니다, 불 켰어. 케이크 속에 안 있고. 앞머리가 그거 같아요. 그 토피백? 노래를 하나 틀어놓고 케이크 소개를 원래 했던 것처럼 하나씩 하고 잠깐만요. 노래 블루투스 연결 좀 할게요. 오늘 구두까지 신고 왔거든요. 딱 이렇게 구두 코트 글러브 챙겨왔죠. 일단 이거를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또 수트를 입고 왔기 때문에 오늘 립바라 딱 회색으로 엉덩이가 좀 타이트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케이크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좀 다양한 풍선들도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내 생일이 적힌 풍선이에요. 이건 있고 그다음 이거는 해피 스문데이라고 써있는 풍선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와 잘 어울리는 베이지 꽃.
해피 후디데이. 자, 다음은 이거 후면으로 해야겠다. 어떻게 하지? 자, 첫 번째 케이크 보면 요거는 먹을 수 있는 케이크 같아요. 칼이 어디 떨어뜨릴까? 아, 그리고 오늘 브이앱을 좀 길게 할 거기 때문에 넉넉 잡고 이제 뭐 하실 거 있으면은 하실 거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좀 조금 길게 할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요거는 먹을 수 있는 케이크 같아요. 승운대인데 또 센스 있게 요거 S를 그 높은 점표로 해주셨습니다. 그럼 요것도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보이죠? 커팅하는 거. 커팅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런 거 근데 먹을 때마다 아쉬워요. 이 너무 이쁘게 해주셔가지고 먹기가 조금 죄송스럽네요. 하지만 또 이제 먹으라고 주신 거니까 이쁘게 먹겠습니다. 뿅 뿅 뿅. 아, 이거는 그 기본 안에 기본 빵입니다. 잠깐만, 이거를 먹는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다시 화면을 바꾸고. 아직 진지한 얘기 안 할 건데 괜히 혼자 있겠다 했네. 첫 번째 케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케이크로 배를 채우려고 저녁도 안 먹었습니다. 아, 입을 좀 크게 벌려야 되나? 기본 딱 생크림 케이크입니다. 하고 처음에 잠깐만요. 처음에 약간 고구마 맛이 나서 고구마 케이크인가 했는데 생크림 케이크가. 한입 먹고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다 제가 챙겨 먹을 거기 때문에 일단 많은 케이크이기 때문에 한 입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크. 두 번째 케이크는 일단 뭐 추가 케이크들도 다 가겠습니다. 다. 두 번째 케이크는 그때 용이 그 포차코였나? 아, 얼굴 안 보이는구나. 포차코였나? 아, 이러다 뚝 끊기면 안 되는데?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뜨다가 뚝 끊길 때 있거든요. 안 끊겼다. 다행이다. 두 번째는 이거는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깨뜨려 보겠습니다. 미안, 꼬마구야. 오! 안에도 숨겨진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랑 이 친구가 아마 그 시반반 콜라보 한 친구일 거예요. 거기에 축구하는 모습, 잔디 모습을 했네요. 이거는 먹는 케이크 아니죠? 먹는 건가? 먹는 건가? 아니, 먹는 거 아니겠죠? 먹는 건가? 잠깐만요. 펌프 가면은 치워주고. 먹는 것 같긴 한데? 안에 또 먹는 거네. 아, 먹는 거네. 장식, 아, 장식을 못하는 거야, 먹는 거면.
위에 잔디가 치즈입니다. 이건 치즈케이크네. 아니요? 치즈가 맞는 느낌이어서 치즈케이크 맛이라고요? 이건 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폼푸도 깨트려봤고요. 다음 케이크는 요거는 시들지 않는 장미래요. 냄새도 좋네요. 집에 장식해놓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책상에 딱 냄새도 이쁠 것 같고. 이렇게? 냄새 되게 좋네요. 이거, 이거 향수를 뿌리신 건가? 편지 보면 이렇게 항상 향수 뿌려주잖아요. 그거 잘 뿌리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거는 곰돌이 슈가 케이크입니다. 아이, 곰돌이 시들지 않는 장미 케이크입니다. 다음은, 이건 케이크 아니에요. 인형인데, 이뻐가지고 이것도 스누피 친구 갖고 왔고요. 요거는 슈가 케이크입니다. 이게 뭐라 하죠? 이거를 빗방울 뭐라 하더라? 빗방울 팬케이크라 하죠. 팬케이크를 팬케이크를 이게 먹는 거라고요? 네, 제가 우리 픽스들만 바라보는 바보지만 이게 먹지 않는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무튼 이거는 폼폼프린의 슈가 케이크입니다. 이렇게 딸기도 있고 도넛도 있고 밑에 보면은 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또 이제 집에 보관할 것 같습니다. 전시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건 이제 먹는 케이크인데 제 사진이 있어요. 얘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자, 제 얼굴을 커팅해 보겠습니다. 자, 너무 예쁜 케이크지만 커팅. 와, 초코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지금은, VM 집중해야 되니까 끝나고 치우는 걸로. 케이크입니다. 와, 뭐 초코 케이크는 역시 배신하지 않아요. 다음은 이것도 먹을 수 있는 케이크입니다. 이것도 너무 이쁜 케이크지만 커팅 한번 가겠습니다. 아, 이 색깔별로 커팅하는 칼도 따로 해야겠다. 커팅 들어가겠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는구나. 할게요.
다음 캐릭터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마카롱이에요. 어디 갔어? 요 친구. 제가 보기엔 마카롱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먹어봤는데 해피 스문데이 해가지고 여기 이제 소나 사랑해 좋아해 태어나줘서 고마워라고 언제나 들어도 좋은 말이죠.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라는 케이크입니다. 그쵸, 끊기죠 이게 네트워크가. 아 근데 네트워크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해. 자 마카롱 바로 커팅 들어갑니다. 마카롱 어떻게 자르지? 뜯으면 되나? 어 뜯으면 나오네요. 어 밑에 케이크 좀 잠깐 깎을게요. 여기까지 했죠? 마카롱 먹을 차례죠. 조명이 어, 이거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계속 신경 쓰는 것 좀 저 안에가 브라우니 빵입니다. 브라우니 빵에 치즈인가? 치즈인 것 같아요. 마카롱 맛있습니다. 또 끊기네. 마카롱까지 먹어봤고 여기는 이제 아이고 살짝 눌렀네. 아니 아니 옷에 묻으니까 앞에 여기 이제 끝에 라인 케이크는 좀 이따 앉아서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마카롱까지 했고 이제 요거 이게 샌드위치래요. 케이크인 줄 알았거든요. 샌드위치더라고. 그래서 한번 커팅해볼게요. 샌드위치는 커팅이 되나? 이게 먹는 꽃이 아닐 거 아니에요. 진짜 꽃인가? 아, 어, 진짜 꽃인 것 같아요. 샌드위치 커팅. 겉엔 치즈래, 치즈. 샌드위치 맞네. 안 썰리는데? 이게 어떻게 샌드위치지? 아, 맞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숨어있어요. 야채 친구들이 쇽 하고 숨어있습니다. 아 위엔 여기 위엔 케이크네. 오 신기한 조합인데요?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게 썰리지도 않는데 이게. 최대한 썰어볼게요. 어 됐다. 이렇게 하면 샌드위치 케이크. 되게 새로운 조합이었거든요. 맛있네요. 안에 사과가 머리에 묻었다고요?
어? 뭐야 이거? 엠? 괜찮아요. 한번 까면 되죠. 맛있네. 안에 사과, 햄, 각종 소스들, 뭐 야채 이렇게 있는데 케이크랑 거의 나쁘지 않아요. 맛있어요. 다음에 이렇게 샌드위치까지 먹어봤고 다음은 이것도 먹을 수 있는 케이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했고 일단 여기서부터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슈가 케이크부터 갑시다. 우리 단골 한꺼번에 접촉하니까 어쩌고 우리 근데 슈가 케이크부터 갈게요. 우리 그럼 앉아서 소개하는 걸로 갑시다. 아까 요 슈가 케이크 제가 소개했나요? 귀여운 천사 강아지가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건 또 이제 이름이 이렇게 Happy Birthday Sim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아주 저랑 똑같이 닮은 죄송합니다. 저랑 비슷한 저랑 네 강아지가 있고요. 네 이것도 이제 뒤에 또 편지도 써주셨고 이것도 슈가 케이크 공간에 딱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조금 크죠? 네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슈가 케이크입니다. 이건 앞에 이제 그거예요. 이게 뭔 줄 알아요? 무슨 숫자인 줄 알아요? 제가 태어난 지 8,402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래 살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튼 또 그런 센스를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창문 불렀던 저의 모습이고요.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저를 지켜보고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어울리는 꽃들과 함께 이렇게 또 해주셨고요. 이것도 슈가 케이크니까 본가로 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은 처음 받아봐요. 항상 이제 뭐 강아지 폼폼 프린 뭐 이제 뭐 제 사진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어우 스파이더맨 처음 받아봐요. 위에 또 이제 스파이더맨 입이 없네. 장난이고요. 아주 근육이 다부진 스파이더맨 형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번 스파이더맨 포스터 사진도 있어요. 여기 안티 히어로가 아니죠. 악당들도 나오고 히어로들도 나오고 밑에는 뽑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Happy Birthday Simon이라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까지 이것도 이제 본가에 이제 예쁘게 딱 놓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요거 슈가 케이크는 이쪽이 안 보이죠? 보이는구나. 자, 요 슈가 케이크 같은 이거는 신기해요. 박스로 돼 있어가지고 안에 강아지와 뭐 데이지 그다음 저 제 생일도 있고 Happy Hoodies Day 이렇게 딱 해주셨습니다. 아 중요한 게 모든 케이크에 제 24살이라는 게 적혀 있네. 이제 네, 24살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빨라요. 네. 이것도 이제 슈가 케이크라 이제 본가에 이쁘게 가 있을 것 같고 또 여기도 떨어뜨려 버렸다. 여기도 슈가 케이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폼폼프린이 이제 시방반 폼폼프린이 복싱하는 그 사실 보면 복싱도 제가 쓰는 글러브 딱 돼 있고 제 이름표까지 리허설할 때 쓰는 이름표까지 적혀 있고 앞으로도 쭉 함께하자. 2022년 2월 26일 베이지 해가지고 홍홍프리인과 저랑 이제 잘 섞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제 본가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아까 옆에 있던 베이지 꽃이 하나 더 있어요. 해피 버스데이 스문. 얘도 뽀뽀 한번 해주고 이 친구 있고 여기는 이제 픽셀의 마음인 하트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뽀뽀해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피 허니 김승훈 그 전에 허니즈라고 또 불렀었죠. 이렇게 써가지고 이 친구는 뽀뽀해줄 거예요. 이 친구는
Honey stay. 태어나서 내 앞에 나타나서 고마워. 정말 좋은 말이죠. 피스들이 항상 제 앞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는 뽑고 할까요? 다음 여기도 풍선이 있어요. 해피 승훈 데이. 소중히 간직할게 우리를. 너의 24 years. 예. Yeah. 안에 펌펌풀도 있고 여기도 친구 뽀뽀해주고. 그리고 아까 여기도 꽃이 있고 아까 들고 올 때도 꽃도 선물해주셔서 꽃도 이제 집에 이쁘게 해놓을 것 같아요. 하고 여기도 그거 있어요. 그거 시들지 않는 장미 케이크. 이렇게 하면 조명 켜지고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향이 좋네요. 이건 핑크색. 저 노란색 친구랑 같이 두면은 노란 친구랑 같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왕관도 쓰고 있네요. 저 친구가 남자친구, 이 친구가 여자친구인 것 같아요. 하고 이거는 선인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그 뭐야 책상에 옆에 또 이쁘게 두면은 이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 이제 오늘 요즘 운동에 빠진 저희 멤버들과 단백질 먹을 고기 케이크. 이게 지난번에 현정이 받을 때 신기했었는데 저도 고기 케이크를 받아보네요. 또 소고기와 삼겹살과 네, 항정살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멤버들이랑 오늘 단백질 충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먹을 수 있는 케이크들 보시면 선인장 먹는 거 아니에요. 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홈푸 시나몰 에? 시나몰? 시나몬물? 죄송해요. 홈푸리밖에 몰라가지고. 그래서 산리오 캐릭터들이 조그만 케이크 있네. 그래서 해피 승훈데이 해주셨던 케이크인데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티 ASMR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오늘 약간 한두 살 좀 어려 보이는데 아닌가? 아 죄송해요. 그리고 뭐가 씹히네. 도깨비님 찾아오실 거예요. 어, 냄새. 애기는 아니고요. 제가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쁜 케이크. 이 체리가 그러면 체리는 뭐죠? 체리가 있나? 이건 또 자세히 먹을 때 한번 보도록 하고 다음은 핑크색 폼프. 아무튼 이게 금방 먹었던 케이크고요. 다음은 이거는 폼폼풀인데 핑크색으로 되어있습니다. 해피 승훈 스테이. 저것도 한번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팅! 폼폼풀을 썰어야 돼요. 미안. 케이크는 케이크일 뿐. 떠먹기 전에 빨리 먹어볼게요. 이것도 겉에 치즈로 되어 있어요. 렌즈가 씁니다 오늘. 완전 치즈야 이건. 아주 맛있습니다. 치즈 케이크 제가 좋아하죠.
다음 이거는 이제 이걸 뭘 뭐 이건 뭐를 그리신 거지? 피트스인가? GUE가 뭐야? 또 이제 픽스를 이번에 또 그 이벤트 서프라이즈 해준 그거를 또 적은 것 같아요. 해피 승운데이 소중히 간직할게 우리를 너의 이거 가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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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것도 이제 커팅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치즈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건 치즈 아닌가? 그냥 생크림 베이글. 아 이게 저라고요? 아 나 부산 갔을 때. 아 이거 옷 브랜드 적은 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Sorry. 센스가 없었네요 제가. 아 되게 알아차려서 다행입니다. 하고 저거는 들기가 어려우니까 이번엔 여기 퐁퐁프링 케이크입니다. 노래 부르고 있는 퐁퐁프링이고요. 오 여기 보시면 옆에 보이시나요? 이게 언제였더라? 아, 이건 아무튼 순수의 시대 때 민트머리 시절이고요. 요게 아 이게 우리 1주년인가? 그때일 거예요. 하고 옆에 정글 또 뒤에 다양한 이렇게 또 활동했던 그려져 있네요 이게. 요 케이크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빠라바람빵 아 이건 초코네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치즈 초코 케이크입니다. 겉에는 치즈가 있고 안에는 초코로 되어 있습니다. 치즈 초코 케이크 맛있네. 아 물론 뭐 다른 게 뭐 그게 아니라 다 맛있었는데 치즈 초코 케이크는 생소하니까 또 이제 새로운 맛이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맛있어요. 다 맛있었어요. 하고 다음 케이크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마지막 케이크인 것 같아요. 이건 2단 케이크예요. 마이 훈니버스 이제 훈 해가지고 제가 이제 유니버스 제가 이제 저의 유니버스라는 거죠. 아, 저 좋은 뜻을 담고 있어요. 어제 우주 유니버스 우주에 있는 강아지 이거 보여줘요. 아 어제 못 왔어. 가까이서 보시면은 좀 잠가야겠다 이걸. 이렇게 있는 케이크입니다. 이것도 아마 먹을 수 있는 케이크로 알고 있는데 한번 커팅해 보겠습니다. 커팅! 아 맞아 그리고 앞에 그릴 수 있어요. 사생딸 스물여세 해피 스문다 승훈 DA 승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초코 안에 보시면 초코 떨어졌다 이것도 먹어도 다시 이거는
생크림 크래커 맛이에요. 거기에 초코가 첨가된? 첨가된? 그런 맛입니다. 안에 딸기가 있네요, 이거는. 딸기가 좀 숨겨져 있었네. 어, 너무 엉덩이가 눈앞에 있나? 보시면 딸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상큼하네요. 야, 케이크를 진짜 다 너무 맛있어요. 아, 또 또 많은 또 케이크들을 받아가지고, 아, 감사하네요. 또 일단 가까이 할게요. 일단 케이크는 소개한 타임이었으니까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면 되니까. 아, 준비한 것들이 또 있어. 시간이 없네. 시간이 불 끄면은 별로야. 아, 이런 너무 피부가 정당하게 보이려. 아, 그치, 이거 별로 안 이쁘죠? 아까가 더 난 것 같죠? 뭔가 애매해. 하나 정도는 키우면 힘들 것 같은데? 이번 투자 건은 좀 많이 뭐 위험한 투자지만, 네, 함께 해주시는, 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네, 또 오늘 제가 약속한 게 있죠. 준비해오기로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꿀트 안경을 또 끼고 오기로 했죠.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안경을 준비해왔어요. 일단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는 자주 썼던 검은 뿔테 안경입니다. 아, 화장이 조금 지워지긴 하지만 이건 끼우면 약간 킹스맨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킹스맨 같아요? 그림자가 지는구나. 이걸 좀 켜야겠다. 네, 요거는 또 꿀테를 껴봤고요. 어떤가요? 회사만 갔나요? 아닌가? 너무 인턴 김승훈 끝! 아, 앉을 때 이거 잠근 거 아니야? 아무튼 이런 꿀테도 껴봤고요. 꼈으니 또 애교도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이 브이앱을 지금 이제 엄마랑 수준자들이 이제 보고 있을 텐데, 뭐 창원이는 보다가 중간에 껐을 것 같고 창피하지만 뭐 그래도 계속 애교 보여드려 했으니까 뭐 중간중간 애교는 할게요. 네. 아무튼 이렇게 꿀테도 꼈습니다. 하고 두 번째 안경은 이게 잘 지워지더라고. 두 번째 안경은 흰색 꿀테라 해야 되나? 이건 제가 알을 뺐어요. 안경 알을 빼고, 왜냐면 빛이기 때문에. 이거 약간 그 느낌이에요. 이건 약간 그 아이언맨 안경 있죠.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배우님께 준 안경. 그런 느낌. 오, 똑똑해 보이는데? 똑똑하진 않아요, 지금. 똑똑해 보이는 거지. 아닌가? 바보 같나? 아닌데, 똑똑해 보여. 장난꾸러기 같네, 그러니까. 근데 수트랑 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안경도 준비해봤고요. 요건 약간 힙하게 입을 때 잘 어울리겠네요. 약간 좀 힙한 스타일 입을 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또 폴텔을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또 이렇게 두 개 또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하나 남았죠. 하나가 뭐냐. 아, 또 요즘 제 목숨과도 같은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뭐냐. 빠라바람빰. 따라라라. 글러브에는 뭐 끼는 방법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끼면 돼요. 끝까지. 저희가 한 번밖에 안 써가지고. 이게 정장을 입어서 이게 휘지 나올지 모르겠네요. 딱 끼고. 아, 저는 이거 카메라 각도를 잡고 또 목숨 보여드려야겠네. 낄 때는 여기 마지막 여기 잠궈주는 게 좀 어렵긴 해. 이렇게 잡아주고 해야 돼요. 딱 하면은 이제 제가 배운 거는 자 접습니다. 자세를. 아 네, 숙소에 이게 좀 안 어울린다. 약간 그거 같아요. 롤 게임 롤 보면 블리츠 크랭크라고 있거든요. 그 기계 친구들 툭 잡아당긴 거. 일단 보고 사선으로 좀 다리 숙선으로 놔줘요. 저는 좀 키가 좀 있기 때문에 살짝 넓게 벌려주고 비율이 안 좋게 나오나? 어쩔 수 없지. 하고 이 오른손은 얼굴 가드를 해줘야 돼. 해서 잡고 어깨 힘 빼고 얘는 살짝 좀 앞에.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스타일이 팔 위치가 기신 분들은 저기 앞에서 시작해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중 쩝쩝 들어오는 걸 이렇게 탁탁 쳐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 뭐 리치가 그닥 길진 않아서 그냥 이렇게 두고 하고 이제 위아래로 바운스 쳐요. 바운스 주고 잽할 때는 앞발만 탁 하고 하고 이제 아직 근데 제가 잽 칠 때 몸을 잘 못 쓰겠어요. 저는 아직 투는 원래 팔만 이렇게 썼는데 이제 하체랑 이렇게 틀어서 얘도 이렇게 같이 오면서 얘는 치고 얘는 가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쳐주다가 이렇게 투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못하겠다. 창피하다. 복싱도 합니다. 최근에 배운 콤비네이션이 뭐였지? 투 훅 더킹 피하고 아닌데 아, 뭐, 후면은 뭐,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 사실 제가 지금 구두에 깔창을 껴가지고, 스텝이 잘 안 돼요. 상세하다. 다시 가까이 가는 걸로. 혹시 재밌어요, 여러분? 예. 체력 관리하기 좋고 좋습니다. 아. 재밌죠?
진짜 재밌어요. 칠 때 와 타격감이 딱 잘 맞으면 소리가 진짜 좋게 나거든요. 근데 그때 스트레스 풀리고 땀도 진짜 줄줄 흘리고 진짜 좋습니다. 오늘 뭐 복싱 모습은 뭐 자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아무튼 글러브까지 챙겨 왔었어요. 이렇게 챙겨왔었고, 자, 이제 소통을 좀 이제 해보다가 영향을 주고 왔어요. 행복한 하루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아이고 또 이렇게 저희 생일이 24살의 생일이 가네요. 이제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뭐랄까 뭔가 함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픽스들이 행복해 주시는 그런 감정과 그게 잘 느껴져가지고 너무 고마웠던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 제 생일인데 진짜 행복해 주시는 모습 봤을 때도 너무 뿌듯했고 되게 감동이었었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뭔가 그쵸 오늘 어제부터 아 물론 제가 너무 생일이라 들떠 있긴 했지만 어제부터 너무 이제 큰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계속 그 뭐야 너무 뭔가 잘 풀리니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 하루였었어요. 왜냐면 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없고 오늘 하루만큼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딱 생일에만 생각하고 지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을 느꼈던 하루입니다. 그런 행복을 느끼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편하네요. 네. 어 그쵸 뭐 이제 생일이 뭐 누군가에게는 뭐 별거 아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뭐 누군가에게는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생일이 너무너무나 특별한 하루 이렇게 매해마다 특별한 하루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행복함을 크게 느끼는 것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픽스분들이 제 생일인데 더 행복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더 픽스분들께 이렇게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더 돼야겠다고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가 지금 말은 지금 좀 못하지만 네 제 마음만은 꼭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요 앞머리 친구가 저를 거슬리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뭘 한 300번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렌즈를 끼니까 늘 좀 아파요. 오랜만에 느껴가지고 생일이 끝나가네요. 감사했었어요. 뭐 품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이번 생일에도 많은 픽스분들이 뭐 편지도 진짜 많이 써주셨고 선물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진짜 하나하나 정말 감사하게 읽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벤트, 카페 이벤트, 뭐 꽃집 이벤트, 뭐 그 전광판 이벤트 그런 거 해주셨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쉬웠었어요. 진짜 작년에도 제가 못 갔었거든요. 작년에도 아 내년에는 꼭 진짜 함께 합시다. 꼭 올해 오래오래 놀자고 했었는데 올해도 조금 상황이 그쵸.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 너무 드리고 싶고 근데 또 이제 픽스분들께서 그런 이벤트 준비하시면서 또 그 행복해하시는 그런 감정을 뭐 품에든 이렇게 다 남겨주셔서 저도 그걸 읽으면서 정말 카페인 카페 뭐 꽃집 광고판 앞에 이렇게 있는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되게 픽스분들도 행복하게 뭐 물론 그런 걸 준비하면서 정말 시간도 많이 들고 몸도 힘들고 하는데 하면서 정말 행복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아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었었어요. 이 노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루시분들의 꿈이라는 노래인데 진짜 좋습니다. 아무튼 아 내년에는 진짜로 제가 보기엔 내년 상황 좋아질 것 같아요. 뭐 제가 장담은 못 드리는 일이지만 내년에 상황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좋아지면은 진짜 내년에는 뭐 2년 동안 못 했잖아요. 생일을 픽스들과 함께 못 즐겼으니까 내년에는 정말 정말 길게 오래 놉시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진짜 정말 길게 놉시다. 재밌게 놉시다. 우리 진짜 한번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못 먹겠지만 같이 먹고 뭐 카페도 자주 하루 종일 있을 거예요. 오늘 잠시만 12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있는 그런 생일 하루를 보낼 거예요. 왜냐면 내년에는 정말 2년 동안 못 놀았던 걸 놀아야죠. 이제 픽스분들도 그때는 꼭 같이 함께 해가지고 놉시다. 꼭 내년에는 작년과 올해 못한 그런 생일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내년 함께 볼 수 있는 날 오면은 요즘 뭐 제가 완전 비즈 반지도 얼른 들어야 되고 지금 몇 년째 비즈 보관함이 있어요. 그것도 얼른 들어야 되고 해드리고 싶은 거 많죠. 그때 말했던 카페 이런 것도 제가 알아서 해드리고 싶고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승무원TV는 티저는 어제 올렸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3월 초에 올릴 거예요. 3월 초에 그거 올리고 생일 비하인드를 못 찍었네. 아. 근데 뭐 별거 없긴 했었어요. 샵 가가지고 헤어 메이크업 하고 오고 했는데 남은 시간이라도 한번 찍어보시나요? 제 계획은 원래 3월 초에 2월에 올리기로 했던 그 승무원TV 올리고 한 중순쯤에 생일 비하인드 올리고 3월 말에 이제 3월 승무원TV 올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생일 비하인드가 일찍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분량이 얼마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멤버들하고 고기 꺼먹는 거나 좀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찍었더니 오늘 비가 와서 그래요. 아 비가 와서 정신이 없었어요. 비워가지고 좀 다운돼 있었거든요. 핑계고요. 지금부터 꼭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비하인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왜냐면 픽스분들이 항상 뭐지 궁금해하시는 그런 거니까. 아 오늘 조카 만나서 밥 먹고 뭐 엄마랑 성훈이랑 서준이랑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조카랑 노는 사진 올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3월에도 영상 그렇게 올릴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요런 잠깐만 노래 하나만 틀고요. 요런 컨
콘텐츠들을 자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의 뭐 일상 그런 것들, 일상 생활도 있고 말 안 해도 아시죠? 아무튼 보여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요즘 또 이제 최근에 커버곡 안 올린 지 오래돼가지고 커버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무튼 생각 중인 거 많습니다. 또 다양하게 보여드릴 테니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우리 생일날 즐겁게 놀기로 했으니까 생일까지 꼭 제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 또 제가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을 또 쉬지 않고 와다다다 말했는데 또 긴 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캡처 타임을 한번 해볼까요? 전신을 못 보여드렸는데. 아, 복싱할때 보여드렸고. 저렇게도 입었었습니다. 어, 피니어스. 이렇게 또 생일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아지 말과. 아, 화면 좀 이렇게 휘어 있구나. 많이 드셨죠 오늘? 오늘은 제가 빅도수를 허락해드렸는데 왜냐면 내일 이제 다 같이 디톡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게요. 시간 빠르네요. 생일이 끝나갑니다. 대박 많이 먹었어요. 네, 내일 꼭 디톡스를 저랑 같이 합시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그렇게 해주면 좋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뭐 제가 물론 제가 한국어로만 말했지만 또 이제 전 세계에 계신 픽스분들께 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셔츠만 입은 모습은 어깨가 좁으진 않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옷은 입는 걸로. 자, 이 노래 제목 뭐냐고? 이 노래는 제가 커버도 한 루시 밴드분들의 날로 노래입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나올 핑키스웨어도 이제 기대해주세요. 이제 일본에서 처음 나오는 정규 앨범이기 때문에 미리 정말 이뻐요.
귀여운 모습이 많이 담겨있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노래 멈추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이 끝났어요. 정말 저번 주 용이 생일날 내 생일 이제 언제 올려나 했는데 벌써 이렇게 생일 끝나가네요. 이제 다음 생일 이제 병곤이 형 생일을 이렇게 함께 축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얼른 보고 싶네요. 얼른 실제로 무대도 보여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못 보여드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올해도 함께 해주세요.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힘들 때마다 요 어깨 기대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옷에 살짝 가벼운 뽕이 들어있네. 어깨 뽕 들어있네. 오늘 너무 투명하게 다 말하나?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짝 풀어줍니다. 가볼게요. 안녕. 감사했습니다. 정말 내년 생일엔 진짜 함께 합시다. 나랑만 해달라는 게 뭐죠? 아 그때 그건 못 따라하겠어요. 그냥 픽스분들 항상 나랑만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만 봐요. 저나 우리 멤버들만 봐요. 걸리면 저 혼날 줄 알아요. 가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간당. 바이바이. 아 셀카 하나만 이거 케이크 찍어야겠다. 셀카를 찍었고요. 이것도 찍으면 예쁘겠는데. 정방향을 해보죠. 아, 이 카메라 갖고 만들 때가 있더라. 어쩔 수 없지. 어? 그거 어떻게 됐죠? 제가 그거 알려줬잖아요. 로또 번호. 근데 피시분들이 댓글에 아무 말도 없는 거 보면 5,000원도 당첨이 안 됐나 봐요? 어떻게 됐나요? 안 됐나요? 아 다들 이제 브이앱보고 계셔서 확인을 못했구나. 아 낙참. 오케이. 꽝이에요? 아 이건 좀 좋았는데 뭔가 좀 부족했었나봐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해서 당첨되면 뭐 모든 사람 다 로또 당첨되지 그쵸? 내년에 당첨되는 걸로 합시다. 어렵네요 로또는 참. 그쵸 로또가 근데 쉬우면은 모든 사람 다 로또 당첨되죠. 알라 함께 로또를 했다는 거에 이의를 둡시다. 네.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두! 안녕!
사랑해요.